숙종이 친구들 색지, 휴지심, 스티커, 글루건 준비해요. 오늘은 아이들과 메가폰 확성기를 만들어 볼게요. 색지에 풀을 바른 뒤에 휴지심을 감싸 휴지심에 색을 입혀주세요. 색지를 입혀준 휴지심의 한쪽 끝을 가위선으로 조각조각 조금씩 잘라줄게요. 잘라준 가위선을 손으로 뒤로 뒤집어 조금씩 접어줄게요. 숲종이의 도안을 따라 색지를 둥글게 오려주세요. 풀을 붙일 부분을 끝을 살짝 접은 뒤에 풀로 꽃갈 모양의 나팔 부분을 만들어주세요. 꽃갈을 미리 만들어둔 휴지심에 꽂아줄게요. 휴지심에 뒤집어진 부분 때문에 꽃갈도 잘 빠지지 않아요. 연결해준 부분이 어색하지 않도록 색깔이 있는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해 한번 감아줄게요. 동그라미 스티커도 붙여 버튼도 만들어줄게요. 이제 손잡이도 만들어 줄게요. 색지를 3등분 접어준 뒤에 풀로 붙여서 길쭉한 띠 모양으로 만들어 주세요. 색지로 만든 띠에 양쪽 끝을 조금씩 접어준 뒤에 풀이나 글루건 등을 이용해 확성기의 밑에 붙여줄게요. 아이들의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붙여주고 나면 메가폰 완성!